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215탄입니다. 215탄.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날 같이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240개 종목을 다 매수했습니다. 자, 이때에 조금 있으면 수익률이 나올 텐데 이때 수익률의 4배, 5배 4배, 5배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입니다. 최하 1000%짜리.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높은 종목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때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째 지금 추천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2016년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때에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제2의 국가부도, 그 다음에 IMF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4년 동안 제가 수익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이 수익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때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저를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었는가.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한 자료 올시다. 자, 이것을 보시고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매수해라. 21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00%. 왜 급등을 하는가? 지금 215탄째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두달 전서부터 얼마 다 올랐냐? 최하 100% 이상 올랐습니다. 최하.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고요. 영업이익이 4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대기업이, 이 종목은 작전 세력이 누가 끼어 있냐? 대기업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기업,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세 번째 투자자문사, 네 번째 자산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가 막힌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000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까지 빠지고 지금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이 종목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냐? 저는 2,000원 봅니다. 2,000원. 2,000원이면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62, 600%입니다. 그런데 1차 목표가가 600%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잖아요.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건 뭐 초대박이고요. 자, 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봤을 때이 종목의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잡고 2,62에서 600% 수익을 1차 목표가로 잡을 것이고요. 자, 12,000원을 돌파를 하면 오버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 종목을 4만 원까지 홀딩할 겁니다. 그래서 4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 원에 1차 목표가 600%, 그리고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4만 원을 잡고 2000%의 수익을 지금 목표로, 저 또한 이 종목이 매수, 만약에 떨어지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당연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서부터 저는 모조리 쓸어 담기 시작을 할 겁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거 초대박이죠. 4,000%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종목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졌을 때부터 저는 매수 들어가서 목표가를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2,000원 1차 목표가 거기에서 1차 이미 일부 매도 치고요. 조정이 오면 다시 추격 매수 들어가서 4만원까지 홀딩할 생각이다. 그래서 2,000%의 목표가를 잡을 생각인데요.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수익률이 뭐 4,000%로 넘어가는 거죠. 더블로 넘어가니까.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돈 버는 비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부비고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자그마치 2,000%입니다. 쇠폭이 터지면, 2,000원 이하로 터지면 4,000%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입니다. 자, 이 유튜브 보셔서 이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자, 지금은 제가 수익 사업을 당분간 안 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여기를 링크를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포스트가 나옵니다. 멤버십 후원금 제도. 자, 멤버십 후원금 제도 지금 한 종목당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시고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매달 지금 18일 날 대한민국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배당 공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최근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후원금을 내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매달 6%. 아까 제그 1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왜 이런 꿈의 이런 배당금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됐는가? 제가 여태까지는 수익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대공황, 이제 외환 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가 올 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보태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100만 원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태서 기존의 관성 주주와 동일하게 후원금 6%를 제가 추천했던 추천주가 최소 300% 도달할 때까지 매달 지불하겠다라고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6% 지불해 드리는 목적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이 만들어진 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 평상시에는 제가 돈벌이를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300%가 수익이 될 때까지 제가 연6% 지불을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이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수익 사업을 했었던 카페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이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제2IMF 대공황이 곧 오기 때문에 제가 수익 사업을 당분간 포기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종합 주가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단한 번도 손실이 없잖아요. 자, 이 종합 주가 최고점일 때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많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죠. 자, 기존의 주식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요, 일부 손실을 줄이시면서 빨리빨리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신호탄이 강하게 터지면서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종목을 살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 지금 6,000원에서 지금 10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 없습니다.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요,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하면 6,000원을 깨고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랬을 때 2,000%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 올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